삼성전자가 견고하던 8만 전자벽을 깼습니다. 반도체 실적 개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요.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8조 2천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 전 전망치보다요 약 27%나 증가를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이 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고성능 메모리 제품에 HBM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요. 주요 메모리 기업들은 이를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DDR5 제품 가격도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 수혜도 기대됩니다.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잖아요.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 주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내에 HBM3 엔비디아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엔비디아 인증을 완료하고 또 캐파 확장, 수율 개선 해나간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한 달 만에 8만 전자에 복귀한 삼성전자, 이 대장주 명성을 되찾을 때입니다. 이제 뷰였습니다.